너무나 멋진 신랑, 네, 정말 세 명의 교수님께 많은 기자분들께서 함께 이 자리를, 네,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죠. 네. 신랑과 신부가, 네, 먼저, 네, 사진 촬영하기 전에, 네, 기자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문희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그 결혼식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떨립니다. 네, 예쁘게 좋은 기사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그 신부 소유연도. 네, 안녕하세요. 크레용팝의 소유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,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정말 보고 네, 편하게 네, 하나 둘 셋. 자, 좋습니다. 정명훈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네, 아유, 고맙습니다. 자. 일단 결혼하자고 말로는 오빠가 먼저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솔직히 네. 오빠한테 오래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. 네. 네, 근데 이제 정식적인 프로포즈는 진짜 저는 오빠가 바빠서 네, 못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람선을 타러 가자 그래서 문진주 씨가? 네, 근데 유람선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. 정말 편한 차림으로 갔는데 귀여운 요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근데 요트에서 이제 오빠의 그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. 정식 프로포즈를. 정식 프로포즈를 네. 네, 얻으셨어요. 네. 그때 펑펑 울었어요. 네, 너무 그 오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또 이제 제가 딱 느끼고 눈물이 너무 막 쏟더라고요. 네. 너무 고마웠어요, 오빠한테. 네.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가 약간 촉촉해지고 있습니다. 네. 아, 네.